안녕하세요, 크리스입니다. 아, 오늘 나무를 하러 왔는데요. 이제 새로 다시 찾아올 겨울 때 난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나무를 하기 위해 산에 왔습니다. 여기 아시는 분의 농장인데 여기 필요 없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하셔갖고 크리스가 나무를 대신 이제 잘라서 집에 가져가서 난방을 할 때 쓰려고 오늘 나무를 자르려고 왔어요. 제가 어저께 미리 좀 와서 여기를 좀 몇 개 나무를 좀 잘랐거든요. 잘랐는데 뭐 제 차에는 나무 한 그루 정도가 실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나무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. Let's take it slow. Where you go, I go too. And if you hit the bottom, I'm going down with you. Let's take it slow. Who cares where we gotta be? You know you'll have a good time while we go. 저희가 며칠 전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죠. 이 나무를 오늘 자르려고 합니다. 근데 예전에 제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잘라온 나무를 다 이 도끼로 쪼갰거든요. 근데 오늘은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나무 쪼개는 기계가 있습니다.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좀 몸이 많이 힘들다는 걸 어필을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새 걸로 아주 새삥으로 하나 사줬습니다. 이제는 힘들게 도끼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이거를 지금 구입을 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. 한 달 정도 됐고 제가 이거를 조립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. 애를 먹었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야드맥스에서 나온 25톤짜리 힘을 가진 녀석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누워서도 쓸 수 있고 세워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큰 통나무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세워요. 세운 다음에 이제 밑에서 바로 그냥 굴려서 쪼개면 되고 이렇게 좀 작은 거는 위에 올려서 여기다 올려놓고
이제 자르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힘들게 제가 이거 도끼로 이 나무 다 쪼개고 그러는데 진짜 한번 쪼개고 나면 며칠 알아놓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. 이쪽에 있는 거는 제가 저번에 도끼로 다 잘라놓은 건데요. 아직 올 여름, 그러니까 올 겨울에 쓸 양은 여기 이렇게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도 지금 말라져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걸 다 떼버리면은 올 겨울 이제 다시 새로 12월 달에 찾아올 겨울에 뗄 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며칠 전에 가서 나무를 구해왔습니다.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잘라올 때는 이 땅주인의 허가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그 이 포레스트 디파트먼 거기 레인지 오피스에 가셔서 이 트리 컷 하는 퍼밋을 받으셔야 돼요. 뭐 그런 건 또 자세한 영상은 또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. 어쨌든 오늘 영상을 이 나무 쪼개는 영상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여기 있는 나무를 제가 다 잘랐습니다. 지금 와, 나 이거 진작에 샀어야 돼. 와, 이거 진짜 한 시간 만에 나무를 다 자르고 이 위에 수다까지 다 했습니다. 이게 보면은 제가 여기 시작할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. 뭐 다 이제 나무를 떼서 없었는데 이 정도 잘라갖고 지금 또 채워 넣었어요.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자리에다가 이제 채워 넣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. 와, 이거 진짜 나무 자르는 기계 이거 있으니까 진짜 편하네요. 힘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. 그냥 나무 여기 이렇게 들어갖고 위에 올릴 때 잠깐 힘들고 뭐 소리가 조금 커서 조금 뭐 귀가 아플 수는 있지만은 와, 그냥 25톤의 이 힘으로 그냥 나무를 쪼개버리니까 와, 너무 편해요. 진짜 편해. 와, 한 시간 만에 여러분 이 나무를 다 쪼갰습니다. 와, 나 지금까지 이 도끼로 쪼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와, 내가 진짜 너무 한심하고. 기계를 사주신 저희 마눌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 이 나무 쪽에는 우드 스플리터 그 로그 스플리터를 가지고 오늘 산에서 잘라온 나무를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. 또 그러면 또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